지난 시간에는 자산을 이용해서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 자산담보부 사채 중 담보부 사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담보부 사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채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사채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대손실률. 요 기대손실률은 부도 발생 확률에 부도 발생 시 예상 손실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담보를 제공을 하면은 부도 발생 시에 예상 손실액은 줄일 수 있겠지만 부도 발생 확률 자체는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채에 담보를 붙이더라도 기대 손실률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채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담보부 사채의 지급 의무자는 발행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사채 원리금 상환은 도산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산 절차 중에 그나마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결제권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원리금 상환이 확보되지만,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회생 계획에 따라 지급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회생 계획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리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원리금 감면까지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발행자의 도산 절차로부터 완전히 전환되지 못한다는 점은 담보부 사채의 신용등급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의 신용등급을 담보자산의 신용등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사채 원리금 상환을 발행자의 도산 절차로부터 완전히 절연시킴으로써 사채 원리금 지급이 발행자의 부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할 필요가 있죠. 유동화 사채는 이런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동화 과정에서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자문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양도 요건을 청취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유동화 사채의 신용은 절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자산이 우량하다면 얼마든지 유동화 사채의 등급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화 사채는 자금 조달자가 보유하는 자산, 즉 유동화 자산이죠. 이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회사에게 이전한 후 유동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를 말합니다. 이렇게 유동화 회사가 사채의 채무자가 되는 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자연스럽게 자산보유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됩니다. 또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유동화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화 자산이 유동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사실상 담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유동화 사채는 현실적으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서만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8년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당시 자산유동화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손박 470조의 사채 발행 한도죠.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 발행 한도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대차 대조표상 순자산은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었고, 유한회사는 아예 사채 발행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형식으로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당시 수익증권 발행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사항이었고요. 실제로 인가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장애물 때문에 회사 형태로 자산유동화하는 거나 신탁 형태로 자산유동화하는 거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1998년에 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이러한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준다는 면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동화 사채와 관련해서 볼 때 자산유동화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4배로 규정하고 있었던 상법 제470조에 적용을 배제해줬죠. 대신에 유동화법 제33조에 별도로 사채 발행 한도를 두어서 자산 매각 대금 전액까지 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자산유동화법 33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채 발행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 외에 자산 유동화를 용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례를 더 두고 있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산 유동화법은 법 규정에는 자산 유동화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택적인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즉, 유동화 사채 발행에 관한 자산 유동화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시 사채 발행 한도를 규정한 470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유동화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순자산의 4배까지밖에 발행을 못하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동화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자산유동화법에 규정된 그 나머지 혜택들을 계속 누릴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자산유동화법에 규정된 이런 특례들은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배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산유동화법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과정에서 상업공사가 다량으로 보유했던 그 부실 채권들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성업공사가 추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업공사가 이외의 다른 당사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자산이동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업공사가 그런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자산유동화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는 당시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실 채권들의 유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업공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들은 거의 대부분 저당권부 대출 채권이었습니다. 자, 유동화법 제7조는 채권 양도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대응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산유동화법 제7조 1항은 채무자에 대한 대응요건을 갖추기 위해 양도통지를 할수 있는 자로 양수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인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 자산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승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수인인 유동화 전문회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유동화 자산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이러한 통지는 채무자에게 실제로 통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동화법 7조 1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통지된 걸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채권 양도 통지를 2회 이상 내용 증명의 우편으로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 주소로 발송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발송을 했는데 소지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의 일간신문에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하며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상업공사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실 채권의 경우에는 사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2회 이상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냥 일간지에 공고만 하더라도 그 채무자에 대한 그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걸로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할때 확정인차를 갖춰서 양도 통지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춰지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원래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조 2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일일 통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금융위원회 양도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진행하더라도 자, 이 금융위원회 유동화 자산 양도 등록 절차만 완료되면 유동화 전문회사는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는 유동화 자산인 지명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 대한 자산 양도 등록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 절차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제7조 2항은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에서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불완전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명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해서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7조 2항이 굉장히 유용한 조항입니다. 자,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결국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이것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산유동화 실무상으로는 양도인인 자산보유자가 양수인인 유동회사의 자산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 유동화 자산 양도 이후에도 자산보유자가 유동화회사의 자산관리자로서, 즉 유동화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채권을 추심하게 되죠. 이렇게 유동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어차피 양도인이 자산관리자의 자격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자산관리자의 자격에서 추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양도인인 자산보유자가 계속 추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당연히 양수인인 유동화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서 채무자에게 일일이 다 통지를 하라는 것이 민법의 요구사항이죠. 근데 유동화법 제7조 2항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 양도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확보된다 그러면 굳이 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를 갖춰서 일일이 통지하는 절차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보유자가 그대로 자산 관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7조 2항은 굉장히 유효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유동화 거래의 규모에 따라서는 관련된 채무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 일일이 확정일자를 갖춰 통제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에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 우편물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수백 통의 우편물을 보낸다. 그러더라도 그냥 수백 통 한꺼번에 우체국에 갖다 주면 바로 발송해 주죠. 그런데 내용증명 우편은 좀 다르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을 하고 보냄으로써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 알 수 있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때는 만약에 이제 한 명에게 보낸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보낼 거 하고 우체국에 남길 사본하고 두 부를 가져가죠. 그런데 우체국에 남기는 사본이 이게 그 발송된 우편물하고 동일한 거라 그거의 사본이라는 거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원본하고 사본을 같이 나란히 놓고 이제 두 개를 연결하는 스탬프 찍고요. 그냥 따로따로 스탬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송을 해서 근거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증명 우편 그 확인하는 스탬프가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내용 증명을 뭐 한꺼번에 여러 개 보내는 게 없기 때문에 우체국에 보통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천 통을 들고 가면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밖에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 그 계속 지금 수천 번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체국에서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변호사 할때 자산유동 한번 자문하면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발송하는 쪽에서 이제 우체국에서 사정을 해갖고 아르바이트 직원 데리고 가서 그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도장만 빌려달라 해서 찍는데 또 이제 한참 찍다 보면은 실제로 또 내용 증명 그 우편 보내러 오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도장 가져가요. 그래서 찍고, 그래서 중단되고, 그래서 한 3,000동 보내는데, 그때 한 열흘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보내라 그러면 이제 수천 명, 뭐 심지어는 뭐만 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뭐 열흘 정도,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게 결국 이제 자금이 조달되는 날짜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열흘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거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니까 그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금융위원회에 양도 등록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저당권을 이전해주는 절차도 같이 밟아야 됩니다. 저당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산이동법 제8조 1항은 이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이동화 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시택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유동화 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을 때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양도의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저당권 이동화회사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산유동화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저당권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질권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자산이동화법 제8조에 따라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 금융위원회 자산 양도하는 것만으로 저당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등기부의 기재와 저당권의 귀속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즉,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적인 권리 관계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등기부의 공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8조 1항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규정을 두었을까요? 이 조항이 없으면 수많은 저당권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A라는 은행의 서울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자는 서울 거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이 항상 서울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은행들로부터 성업공사가 양수한 수많은 그 부실 채권의 담보물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등기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물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저당권부 대출 채권을 가지고 유동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전국의 등기소를 돌아다니면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동화 거래의 클로징 때는 유동화 사채 인수대금 납입하고 유동화 전문회사의 유동화 자산 취득은 동시행위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전국의 등기소를 돌며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클로징 당일에 한꺼번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그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되죠. 등기 신청 자체가 동시행이 아니라 등기 서류와 대금 지급이 동시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그날 등기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별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행은 매매 대금의 지급과 등기 서류의 교환입니다.
하지만 유동화 거래는 이 방식으로 하면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왜냐면은 지금 등기해야 될 대상 부동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유동화 회사 투자자들이 거래 종결일 당일에 자산 보유자로부터 등기 서류만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자, 그때부터 수많은 등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 신청을 해야 되니까 우선 통상 수준을 훨씬 웃도는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거고요. 왜냐면 법무사가 한두 명이어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상의 제약으로 당일 등기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해당 등기소에 실제로 등기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기간 동안은 매수인은 그 이중 양도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전문적인 투자 기관들이 이런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혹시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취득 등에 관한 특례조항 이 8조 1항이 없게 되면 결국 자산 보유자 측에서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신청을 미리 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데이트 전에 해놓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기간만큼 클로징 데이트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미리 등기 신청을 해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클로징이 안 돼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자, 그 뒷수습을 위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대 방향으로 반복해야 되는 불편.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매도인은 엄청난 위험을 떠안게 되고요. 그래서 불편하고 이제 위험 부담도 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8조 1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실체 관계와 등기부 기재 괴리라는 심각한 문제 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8조 1항을 둔 것은 저당권 등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당시에는 사실 8조에는 저당권에 관한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그 거래기에서 똑같은 담보물인데 왜 직권은 이런 특례가 없냐라고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질권에 관해서도 민법상 요구되는 질권 이전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금 8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유동화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을 때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질권의 경우에도 민법상 요구되는 질권 이전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당권 특례의 경우에 그거하고는 자, 질권의 경우에도 과연 그 정도로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변동에 관한 그 원칙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자산이동화법에서 이런 특례조항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당권의 경우엔 그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질권까지 넓힌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동화법 제7조의 2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제 증감 변동이 허용되는 채권이죠. 이 경우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존재하는 채권액만큼 우선된 채권을 갖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그 이전된 채권의 그 근저당권이 여전히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은 부정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자,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거래 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이 근저당권부 채권인 경우에는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해야 유동화 회사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기본 계약이 아직 종료되기 전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유동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 자산의 채무자들에게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승낙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채권이 유동화의 경우에 통상 유동화 자산을 구성하는 채권의 수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수천 개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채무자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자들에게 일일이 승낙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2000년 1월 21일에 자산유동화법이 개정될 때 유동화법 제7조의 1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인 통지만 하면은 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유동화법 제7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 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 2에 따르면 결국 자산보유자,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겠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그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확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닐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실제를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서를 보시면 채무자는 확정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이의가 제기되면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확정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근저당권의 확정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채무자가 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을 확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동화법 7조 2의 특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7조 2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도록 하는 민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은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겠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사실상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위한 채무자의 의사 확인에 일종의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합의가 된 거고요.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합의가 안 됐으니까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조의 2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가 도대체 뭔지 알수 없는 경우에 그거를 사실은 찬성한 걸로 간주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확정을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절차적 편의는 실무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이제 자산이동 거래를 처리할 때 보면은요, 그 자산 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자
의견 동의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서면 우편으로 보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7조의 이의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응답이 없는 채무자와 확정이 합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채무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런 채무자들은 사실은 반대할 의사도 없고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담보 7조의 신설 전에는 그 유동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산 보유자의 직원들이 직접 채무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이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면전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받는 방법으로 일일이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켰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동화법 제7조의 2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조의 2에 따르면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확정에 반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산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각 채무자들을 일일이 접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유동화법 제12조 1항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네, 일단 1항을 보시면요.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 자산을 관리, 운영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이러한 유동한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그 자산 관리자 또는 파산 관제인에 대하여 유동화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조 제2항에 따르면 제12조 1항은 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또한 12조 3항에 따르면 이러한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 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 처분 또는 중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유동화법 제12조의 목적은 자산 관리자가 유동화 전문회사 소유의 유동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관리자가 혹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유동화 자산이 이러한 그 도산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동화 회사는 기본적으로 직원을 둘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가 소유하는 유동화 자산의 관리는 전적으로 자산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자산은 자산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산 관리자가 유동화 자산을 전부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관리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자, 이러한 절차가 그 자산 관리자가 점유하는 유동화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유동화 증권의 신용 등급은 자산 관리자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유동화를 하는 목적에 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산 관리자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동화 자산과 자산 관리자를 절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산법규에 따르면은 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소유의 재산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화 자산은 비록 자산 관리자가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자, 소유자는 유동화 전문회사죠. 자산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자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유동화 전문회사가 소유하는 유동화 자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조는 도대체 왜 뒀을까요? 어차피 그 도산법규상 아무리 자산관리자가 점유하더라도 이 소유권자가 유동화 전문회사니까 영향을 안 받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조항은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둔게 아니고요. 사실 핵심 내용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동화 자산을 관리, 운영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유동화 재산의 유동화 재산을 관리, 운영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시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엔 업리라는 의미에서는 유동화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화 재산이 예를 들면 이제 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유동화 재산은 대출 채권이죠. 그리고 그 대출 채권은 유동화 회사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자가 파산한다 그래서 이 대출 채권에 대한 귀속이 뭐 자산 관리자로 바뀌어서 자산 관리자의 파산이나 그뭐 회사 그 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산 관리자가 유동화 전문회사를 위해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로써 유동화 자산인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게 되죠. 반면 자산관리자에게 추심을 의뢰했던 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금전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추심된 현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역시 법적으로는 파산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고요. 추심한 금전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에 근거한 한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파산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면 유동화 자산에서 파생된 금전으로서 자산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화 전문회사 역시 파산 채권자로 신고하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관리자의 신용등급은 결국 유동화 증권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산유동화법 제12조 1항은 이러한 경우에 자산관리자가 유동화 자산을 관리, 운영,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이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산관리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유동화법 시행 초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각종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에 관해 면세특례가 부여되고 있었는데, 이 면세특례의 조건이 자산유동화법의 다른 유동화의 경우에 요러요러한 조세특례가 부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조세특례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동화법에 따라서 유동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특례들이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취득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유동화법 제8조 1항은 저당권부 채권으로 유동하는 경우 저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수많은 등기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둔 조항입니다. 사실 이런 특례 조항은 부동산 등기 부의 그 기재와 실체 관계 간의 괴리를 초래하죠. 그래서 입법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부 채권 집합의 유동화는 이러한 특례 조항 없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부득이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는 대신에 그 등기부와 실체관계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보유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당권이 금융위원회에 그 양도 등록을 함으로써 그냥 이전되고 부기등기를 생략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관계 괴리가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등기부에 이미 그 저당권에 관한 권리는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중으로 저당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양도되는 거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관계 괴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보유자 자격을 제한한 것입니다. 등기부상 저당권이 양도인의 명의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양도인이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이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중양도를 감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 또는 혹시 이중양도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충분히 있는 자만 자산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 자산이동업법의 그 저당권 특례 조항으로 인한 폐해는 적어도 감수할 만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동화법 제정 당시에는 자산 보유자의 자격이 제1금융권에 속하는 금융 은행들과 공사로만 제한되었었습니다. 즉 자산 보유자의 자격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 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없이도 금융위원회 양도 등록하는 것만으로 저당권 이전되도록 규정한 자산유동화법 제8조 1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자산유동화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득이 자산보유자 범위를 일반 기업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대 과정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우량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보유자 자격 제한은 자산유동의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유동의 그 주된 이점 중 하나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우량자산을 활용해서 신용등급이 높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저비용 금융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이걸 고려한다면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산유동화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신용등급은 낮지만 우량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우량자산을 가지고 사실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에게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행하는 자산유동화 거래들은 저당권부 채권 이외의 자산들만으로 유동화 자산이 구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즉 유동화 자산에 저당권부 채권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화법 제8조 1항을 특례화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유동화를 추진하는 것까지 막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8조 1항은 전체 자산 유동화 거래의 일부에 불과한 저당권부 채권의 유동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그 대가로 삽입된 자산 보유자의 자격 제한은 모든 자산 거래, 유동화 거래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 결과 어떤 자산으로 유동화를 추진하느냐와 관계없이 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인 자산 보유자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화법 제8조 제1항은 자산유동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를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은 삭제하고 저당권 취득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발생하는 등기부와 실체관계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당권 취득에 관한 특례조항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자, 그런 특례 규정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 현재 자산 보유자 자격 제한과 유사한 제한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저당권 이전의 특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이지 단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업들에게는 아예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당권과는 무관한 자산들을 이용한 유동화 가능성까지도 아예 봉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과잉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8조 1항과 같은 특례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은 일단 폐지하고 대신에 유동화법상 자산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8조 1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등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런 특례조항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유동화법 제8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국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동일한 전산망에 저장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을 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의 부동산 등기부가 모두 동일한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상 굳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자, 2006년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부동산 등기의 전자 신청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고요. 2008년부터는 전국 모든 등기소에 전자 신청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차 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도 거의 모든 종류의 등기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산이동업법이 처음 제정되던 때와는 달리 전국에 관할 등기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에 저당권부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유동화법 제8조 1항의 존재가 예전처럼 절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따른 전자 신청 방식은 자산 유동화처럼 다수의 저당권에 대해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전자 신청의 방법으로 동시에 신청하는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 신청 제도를 보완하고 대신에 자산이동화법 제8조 1항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산이동화법 제8조 1항에서 규정된 이 저당권 취득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폐지된다 그러면 사실 굳이 자산이동화법에서 자산 보유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동화법의 활용은 모든 그 기업에게 열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대신에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